마감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도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이 어렵습니다.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 빠지고는 있는데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유난히 힘든 것 같습니다. 오늘 어떻게 좀 마감 준비를 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현재 시장은 뭐 우리나라 시장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. 하지만 뭐 한국 증시의 투자 심리가 이만큼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종목들의 낙폭이 전혀 뭐 반등을 좀 보이지 못하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18일에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을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를 했습니다.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뭐 평화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했던 반면 8시간짜리 반쪽 일정이다라는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이스라엘편만 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해소하는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에 따라서 좀 실망 매물들이 아시아 증시와 미국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의 순이익이 감소했다. 아무래도 좀 할인율을 계속 높여 나가다 보니까 순이익이 감소한 흐름들을 보여줌으로써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리튬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낙폭을 치워가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800선까지도 좀 무너지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셨습니다.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수급만으로 볼 때는 사실 뭐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선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미결제량을 증가시키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대비를 여전히 외국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단기간 좀 반등을 좀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선 2,400선까지는 적어도 열어놓고 우리가 좀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되는 부분이니까요.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지금 자리에서 손절매를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.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좀 인고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가 됐을 경우에는 제자리를 좀 돌아오는 특성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좀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뭐 쉽지 않은데 장 막판까지 조금 더 저희가 잘 버티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